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반갑습니다. 비즈니스 미칸입니다.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고 있고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유화한 이유는요, 캐시가 들어왔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2660캐시로 일단 사보겠습니다. 과연 빙고죠. 일단 빙고로 나왔거든요. 빙고로 나왔는데 제가 100개를 샀는데 102개가 된 이유는 이걸로 이제 두개 받은 거고요. 자, 아무튼 102개거든요 그래서 102개로 한번 뽑아볼까요, 여러분들? 102개로 만약에 흑기사 X가 뽑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킥뼈 한달 10장 뿌리겠습니다. 채팅창. 오케이? Are you ready? 간다. 제발. 아, 자, 일단은 블록 제니스 9 무제한. 무제한 차 좋네요. 자, 그리고 일단은 빙고 칸에는 구덱스가 있고, 그 다음 캐릭 101, 빙고 3개. 이거 뭐, 기어. 넘버 6 기어인가요? 캐릭, 사자탈 캐릭. 플라임팻 캐릭. 그 다음에 이거. 골드 플랜트. 그리고 캐릭.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102개만에 솔직히 뜰 일은 없겠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한번 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아, 설마 진짜 102개만에 뽑힐까? 아, 진짜 뽑히면 대박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차를 뽑으려고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아까 전에 저기 시승 영상 올렸잖아요. 예. 그 뭐지? 아무튼 시승 영상이 먼저 올라갔을지 아니면 이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타임어택 하는 걸 올렸어요. 찍었어요. 타임어택 하는 걸 찍었는데 그 아이디가 이제 시청자분 아이디인데, 그분은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제 흑기사 X를 뽑으려고 쓴 돈이 무려 80만원을 썼대요. 80만원을 써가지고 뽑았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100개를 사서 2600캐시 갖고 100개 많이 뽑는다 하면 레전드거든요. 100개당 얼마냐면, 100개당 금액이 한 6-7만원 해요. 6-7만원 아니다 7 잠깐만 4-7-28 한 6-7만원 합니다. 6-7만원 예. 6만원에서 7만원 사이 정도 합니다. 대략 한 65,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뽑기 굉장히 빡세요. 100개당 6만에서 7만 사이고 65,000원 정도 보고, 그러면은 80만원치 해갖고 뽑았다면 얼마를 몇 개를 한 거야? 그냥 천 몇백 개 깎겠죠? 맞죠? 그래가지고 뽑았대요. 솔직히 100개만에 진짜 될 놈이면 뽑을 수도 있는데, 뭔가 저 번호가 벌써부터 안 나오냐? 짜증나게. 장난 똥 때리나? 아, 여기서 이원도 좀 나와주지. 이원 빙고 칸이라도 붓은 있는데 맞지? 그래도 차 무제한은 좀 주니까 그래도 고맙네. 자, 34번 나이스! 제발! 근데 보통 빙고 나왔을 때 100개 것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빙고 나왔을 때 막 옛날에 제가 8억 같은 거 뽑을 때도 어떤 분은 이제 100개만에 컷하고, 나는 8억원 뽑는다고 뭐 80만원인가 썼었죠. 그쵸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은 김태칸의 승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복이 나오니까 한번 패스하고. 제발 100개로 진짜. 28번 이거 또 캐시 또 충전 안하면 또 빡세거든요. 아 진짜 이게 왜 빡세냐면 1000캐시씩 밖에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 나눠가지고 여러 번 충전해가지고, 아 원래 뽑기를 제가 나온 날 바로 할랬는데 지금 거의 한 3일 만에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제발 35번 자 일단 8억원 이제 8억원 뿌리네요. 자 21번 오 잠깐만 각인데 이거? 50개까지 만약에 한 2개만 남아도. 잠깐만요, 뭔가 좋은데요 지금? 사실 좋진 않습니다. 원래 이렇거든요. 초반에 원래 이렇게 잘 뜬다는 거. 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가긴가요? 자 이거는 활성킷도 주네요. 제발 제발. 39번. 제발. 13번. 야 블랙코튼 X 31짜리 렌트가 떴고요. 근데 번호가 갑자기 좀 안 나온다잉. 22번. 한 패스하자. 뭔가 안 떠지. 이럴 때는 한번 딱 패스 패를 돌려줘야 돼. 맞지? 10번. 그렇지! 잠시만 일단. 자 빙고 두 개 맞췄습니다. 이거 모른다. 저 굿엑스도 무제한 나왔어요. 굿엑스는 있습니다. 참고로 31번. 잠깐만. 재물 이거 받은 거, 이거 재물 받은 거 같이 봅시다. 받은 재물. 와 뭐야? 이거 뭐 한 방에 나오냐 이 차? 아 근데 있네요. 네, 문제 하나. 이 토끼 차 같은 경우에는 예, 다 일반이고 아이템 차예요. 필요 없어. 중요한 건 토끼 차 있어요. 제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거 여덟 개 남았어요. 가나요? 26번! 야 잠깐만! 야 이거 나 설마 되는 거야 진짜? 이거 오늘 되는 날이야? 25번? 나 오늘 되는 날이야 이거? 벌써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남았어. 12번? 야 뭐야 이거 왜 그래? 나 오늘 되는 날이야? 자 가나요? 여섯 개 남았어요. 한 번 더 패스하자. 뭔가 삐린데 이거 오늘 김태칸 되는 날이에요? 5번? 와 잠깐만! 잠깐만 진짜 나 떨린다 갑자기. 일단 이거 재물 하나 바치고 재물 하나 바치고요. 이것도 자 여기서는 뭐 흑기사 X랑 야 여기서 폭스 X도 주네. 오 괜찮네. 잠깐만 저거 얼마짜리야? 와 100개 미친 13,000. 야 100개에 30만원 좀 넘어. 와 무슨 야 중국 왜 이래 비싸냐 얘네들. 이거 100개에 30만원 넘어요. 와 미쳤다. 다음에 한번 제 유튜브 팬분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팬분들을 위해서 100개 다음에 이거 한번 질러 볼까요? 말까요? 자 5개 남았습니다. 제발 56개 남았고 개수는 창렬이긴 해. 그래도 포토 뜨네요. 제발 일단 30개 남기 전까지 한 2개 정도 더 뜨면 희망 있어요. 진짜 이거 모릅니다. 이거 만약에 진짜 이거 남은 개수로 해갖고 흑기사 뽑잖아? 기회 한 달 10장 뿐입니다. 채팅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5개 남았습니다. 몰라요 이거. 와 해성키. 와 옛날에는 활성기 저런 거 한 10개씩 줬는데 와 지금은 한 개밖에 안 되네. 중카 창렬 됐어 맞지? 옛날에는 저런 거 막 10개씩 주고 20개씩 주고 30개씩 주고 했는데 지금 창렬이네. 47개. 어! 4개 남았어. 잠깐만 4번 7번 33번 23번 각이나요? 야 이거 키표 각인데 진짜 잠시만요. 각이냐 설마 100개 컸나? 이거 100개 컷하면 우리 그 80만원 써서 뽑은 우리 시청자분 좀 배 아프겠는데? 설마? 26번? 아 설마 1단 타임 캐시가 80개씩 나왔죠. 이거를 2개를 더 삽시다. 1개 2개 5번? 아씨 과연? 제발! 아 50. 나 한 번 더 돌려보고 안 뜨면 한 번 돌리자. 한 번 더 뭔가 뜰 것 같은데. 아, 7번.
7번이 안 뜨고 6번이 뜨고요. 한 번 더. 아 이거 한번 패스하자 이거. 35개 남았습니다. 19번. 아 23 23이 떠야 되는데 뭔가 락 걸린 것 같은데 맞지 얘들아 지금 락 걸렸어. 아 16. 어 잠깐 가자. 뭔가 각이다 이거. 나 풀린 것 같은데 살짝 43 떴으니까 33 뛸 것 같은데 23이나 각이다 이거 바꿔 없다 이제 30개 남았고요. 와 22! 야 근데 후키사 1일짜리도 뜬다던데 여기서 1일짜리라도 떴으면 좋겠다. 아 3일인가? 후키사 1일인가 3일짜리도 뜬대요 여기서 참고하시고요. 아 1위짜리라도 떴으면 좋겠다. 아 33. 아 또 2번 뜨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락 걸렸어 맞지. 흑기사 안 나왔죠 님들. 방금 흑기사 9였죠 X는 이렇게 밖에 없고요. 뭔가 뜰 거 같은데 진짜. 아직 모른다. 24개만에 커다랄 수도 있어. 운 좋으면 뜰 수도 있다. 13번 19번 아 7일짜리 나와요? 흑기사 X? 흑기사 X 7일짜리라도 나오면 5장 뿌릴게요. 기피 한 달 기피 한 달 5장 뿌린다. 7일짜리라도 나와주면 기피 한 달 5장 뿌리고 만약에 다 뽑히면 10장. 일단 내가 봤을 때 지금 빙고는 다 맞추는 건 오바고 그냥 흑기사가 딱 뜨길 기원해야 돼 이제 맞지? 15번 뒤에 남았습니다. 아 자꾸 이 번호가 떴던 거 뜨는 것 같은데 지금 락 걸렸어 내가 봤을 때 뭔가 락 걸렸어 맞지? 부티 진짜 빙고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얘들아. 와 엄마 이건 무슨 빙고할 때마다 사람 스트레스 주는 것 같네. 7개 나왔고요. 락 걸린 것 같아 지금 맞지? 아 4개에서 벌써 막힌다고? 보통 한 2개나 1개에서 막히는데 4개에서부터 벌써 막히냐 개업한데. 자물쇠 흑기사라도 떴으면 좋겠다. 그냥 또 6번이냐 이 봐봐 떴던 번호들이 계속 뜨고 있어 지금 맞지? 락 걸렸어 이거 봐봐. 36 아까 떴는데 또 떠 락이네. 에헤이 흑기사도 안 나오네요. 자 아무튼 네 6만 거의 한 6만원에서 7만원 사이 100개짜리 사갖고 까봤는데 중국 카트를 하시는 우리 한국 팬분들, 한국 유저분들, 될 수 있으면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먼저 해봤는데, 이게 아마 다음 주쯤이나 다다음 주 안에 1 플러스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가격이 비싸요. 시청자 한 분도 이거 뽑는다고 할 수만 썼대요. 흑기사 X. 근데 흑기사 X는 차는 확실히 좋습니다. 확실히 좋고. 흑기사 X 레전드 카트바디라서 레전드 카트바디 값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구요. 오늘 뽑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이거를 진짜 지대로 캐시 한 뭐 50만원치 질러갖고 한번 뽑아보던가 말던가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1 플러스 1이 나오면은
원 플러스 원 나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지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보다 이거 원 플러스 원 났을 때 해야 돼. 아무튼 여러분들 유 바 안녕. Let me hear say oh, oh.